오늘은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기암 계석과 절벽이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강천산 트레킹을 왔습니다. 강천산 국립공원 밑에서 있는데요. 이곳은 사찰 입장료가 아닌 국립공원 입장료입니다. 순창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순창 사랑 상품권으로 일부터 돌려주고 있습니다. 구장군의 폭포까지 걷는 동안에 순창 국립공원 강천산이 장미의 봄 고장임을 실감나게 하는 이색적인 6개의 거량을 건너야 합니다. 강천산 국립공원 방문을 환영한답니다. 병풍바위인데요. 병풍처럼 펼쳐졌다 하여 병풍바위라고 불리고요. 볼록한 등에 목을 쭉 빼고 있는 모습이 거북이 모습으로 북바위라고도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요, 손이 상당히 많다는데요. 성인은 가장 아랫배가 빠지고요.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조정이 되고요. 학생들은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특히요, 연인과 손잡고 걸으면 사랑이 깊어지고, 가족과 함께 걸으면요, 가정이 행복해진답니다. 고추 모양으로 또 금강교를 건너갑니다. 오늘은 병풍폭포, 구장군 폭포까지 가고요, 뒤돌아와서 현수교를 걷습니다. 2.7km의 산책로는요, 봄부터 가을까지 맨발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쉽게 걸 수 있는 계곡길입니다. 이곳에는요, 또 다람쥐가 많다는데 지금은 다 동묘에 들어갔겠죠, 추우니까. 나무 대표길은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7월도 통제시켜놨습니다. 그래도 가신 분들이 있었네. 거라시바위라고요. 일명 거림바위라 합니다. 이곳에는요, 구걸을 해온 거린들이 이 굴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지나간 사람들에게 동냥을 받아 강천산 스님에게 시주를 하고 부처님께 복을 빌었다는 나눔을 실천했던 장소로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고도름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곳은 천우폭포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자연적으로 폭포가 이루어진다 하여 천우폭포라고 그랬답니다. 강천산인데요. 신라의 도국선사가 창건한 절로요. 자연 암석으로 된 금강문과 절 주위의 경치가 금강산과 비슷하다고 해서 강천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순창 산인대는 폐비 신씨의 복원을 상수하던 지방관리인 순창군수와 담양부사, 무안현감이 각자의 직인을 나무가지에 걸고 상수하였다는 세 분을 기리기 위한 곳이라고 하네요.
이로요 이제 현수교회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머리 폭포인데요. 숙한용과 함께 승천하지 못한 암컷용의 머리 부분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라는 전설이 유래됐다 합니다. 강천산 구장군 폭포입니다. 음과 양이 서려 있는 것으로요. 폭포 중간 부분이 낙수와 통화로 자연스럽게 여성 형태를 띠고 있으며 왼쪽에 수직으로 형성된 바위산은 남성 형태를 닮아 음과 양이 분명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강천산 성테마공원인데요. 성테마공원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정화하여 자연의 음과 양의 기운을 받아 생활의 활력과 삶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현수교 광장으로 돌아와서요. 현수교를 오르기 위해 나무 데크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계단에는요. 누들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느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있어서요. 계단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수교를 건너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멀리 현수교하고요. 현수교 광장에서 한눈에 전환이 되네요. 하산할 때 더더운 곳, 미끄러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걸은 강천상은 사계절 다 아름답지만 한겨울 눈높이 풍광이 한 폭의 수목같처럼 아름다워 겨울이야말로 여유롭게 운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트레킹 길입니다.